She gives me loving like I ain't ever had. They toss me to the curb like a dirty dish rag. Say, boys, is the juice worth the squeeze? Every night she makes me feel like a king. 안녕, 미우들. 재미포입니다. 안녕. 오늘 그동안 저한테 봄웜 메이크업 말아달라고 했었던 미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그동안 외면했던 제이미포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쿨로서 봄웜 메이크업을 일부러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올형 신상템들 중에서 봄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 그리고 또 6월이 올형 세일 기간이잖아. 제가 봄웜 메이크업 싹 준비를 하려고 막 뒤져봤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물론 랭킹템도 있지만 올리브영에서 숨꿀템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복숭아 냄새 샥 나는 봄웜 복숭아 메이크업이긴 한데 또 약간 오렌지기 극혐하는 봄웜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핑잘봄, 핑크 잘 밟는 봄웜 메이크업 뭔지 아시죠? 그리고 미지근 핑크가 또 유행이기도 해서 봄웜도 소화할 수 있는 핑크, 그리고 여쿨 분들도 살짝 넘볼 수 있는 그런 봄웜 메이크업 아시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샷! 고! 제가 일단은 기초는 하고 왔고요. 톤업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 메이크업을 위해서 구매해서 테스트한 제품이 있었어요. 에스쁘아 듀라이크 젤로 톤업 쿠션. 아우 뜨거워!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요. 아주 손난로 같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테스트를 한 이틀 정도 해봤었는데 에스쁘아 듣지마! 제가 에스쁘아를 정말 정말 사랑하고 에스쁘아 팬미더블 진행했던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지만 우리 미우들에게는 비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 피부는 이영의 피부다. 내 피부는 에스파의 윈터 피부다 하시는 분이라면 구매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도 내 피부가 조금이라도 모공 요철 부각이 좀 있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현실적인 20대, 30대, 40대 그냥 보통의 피부를 가지신 분이라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분감이 있는 톤업 쿠션인데 수분감과 윤광이 한두 시간 정도만 지속이 되고요.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아시죠, 미우들? 거의 2년 가까이 추천해왔었던 현재에도 랭킹템인 요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리뉴얼되고 나서 굉장히 텍스처가 더 좋아진 자연스럽게 톤업해주는 톤업템 있죠? 여름에 톤업을 하고 싶은 수부지 분들은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성이다 하면 제가 숨꿀템을 발견했는데 라비오트의 스킨인앤서 콜라겐 톤업 크림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제형이 살짝 더 묽게 빠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컬러감이 라이트하거든요. 살짝 더 스킨케어 같은 제형이라서 조금 더 촉촉하게 발려요. 그래서 저는 건성분들한테 이번 여름 톤업 크림으로 추천을 하고요. 얘도 썬 기능이 있어서 여름에 쓰기 괜찮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수분감이 있어서 저는 건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은 에스쁘아, 요 라비오트를 오른쪽에 사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수라 백작 제이미! 에스쁘아를 피카소 120 브러쉬와 함께 사용을 해서 피카소 브러쉬가 스킨케어 브러쉬인데 보통 손에 열 많으신 분들은 베이스 바를 때 그냥 손으로 휘뚜루마뚜루 바르면 같이 피부에 열 오르면서 막 메이크업 뜨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이번 여름에 추천하고 싶은 올영템입니다. 화잘먹템이에요. 여기다가 에스쁘아 싹 발라줘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게 이 다음에 올라갈 베이스의 지속력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톤업이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러운 복숭아빛을 만들어주거든요. 삼촌들 선크림 바른 그 백탁 톤업이 아니에요. 에스쁘아가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 되죠. 파데프리용 정도까진 아니에요. 아무튼 요 정도로 톤업 해주고 이제 라비오트. 요게 왜 숨꿀템이냐면 저도 얘는 최근에 처음 써봤는데요. 스킨케어처럼 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스펀지가 아니라 손으로 발라주면 그 진가가 싹 나오는데 아주 그냥 수분크림처럼 싹싹 발려요. 핑크빛이 약간 내 피부에 이렇게 싹싹싹싹 녹아들면서 살짝 베이지색으로 바뀌는데 약간 이렇게 윤광이 싹 돌아요. 아, 이게 너무 피부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저 라비오트 브랜드 제품을 거의 처음 써봐요, 이 제품으로.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 베이스 제품. 이마에 샥샥샥샥샥. 그리고 올영 컨실러 더샘 루나 인정. 너무 괜찮지? 근데 사실 제가 릴스로도 보여드렸던 짜잔! 디어에이 퍼펙트 커버 컨실러가요. 화해못 분들이 딱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쉐이드가 많아가지고 코렉
커팅하기도 좋습니다. 화홍 붓으로 일단 C015의 연어 색상 끝서클 부분에 찍어놓고 C035는 또 이런 색깔들이 있어요. 초록 색깔 아시죠? 이거 홍조가 될 수 있어. 오늘같이 약간 봄웜 색상들이 보통 코랄이나 핑크 사용하잖아요. 이런 컬러들이 홍조의 최악이거든요? 홍조 잘 가려줘야 돼요. 빨갛거든요? 진짜 짜증나네. 진짜 텍스처 부드러워요. 브러쉬에 물, 막 기름을 먹여놓거나 막 제가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막 그런 거 안 하는데 잘 발려.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막 닦고 보라 색깔 사용해서 입가 칙칙한데 항상 오해하는 가끔 댓글이 달려요. 가운데만 왜 동그랗냐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박치기 공룡이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었을 만큼 여기만 튀어나왔습니다. 이마 필러 아니라고.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꺼진 부분 살려주고 이렇게 코렉팅을 해줍니다. 지금 얼굴에 살짝 컬러감이 있는 것 같아. 크레파스 자국 같아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파운데이션으로 덮을 거니까. 이거 진짜 올영 숨꿀템 메이크일 파운데이션입니다. 진짜 숨꿀템 파운데이션인데 후기 보시면 진짜 ABCD질나게 좋아요. 진짜 후기도 굉장히 좋은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왜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스파츌라처럼 쫙 얼굴에 깔아버릴 수 있게 이렇게 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알무 분들도 균일하게 이렇게 펴발라줄 수 있고 그리고 얘가 텍스처가 살짝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지속력도 너무 괜찮은데 일단 피부 표현 보세요. 일단 이렇게 깔아주고 필리밀리 스펀지에다가 조금 비싸지만 굉장한 숨꿀템이지 에스테덤의 시티 프로텍트 미스트. 요거 진짜 청담샵템 중 하나거든요. 얼굴에 그냥 냅다 뿌려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조금 화장이 밀릴 수도 있고 양 조절하기 좀 어렵잖아요. 여기 이거 필리밀리 스펀지에다가 쫙 묻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피부 표현 진짜 끝장나거든요. 파운데이션이 커버력도 너무 괜찮고요. 밀착력도 너무 좋은데 그 제가 얘를 바르고 한 10시간 정도 외출했단 말이죠. 다크닝은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런 건 조금 수정하자 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무너짐도 너무 예쁘고 지속력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더럽게 모공에 막 맺히지도 않고 이번 여름 진짜 엄청나게 더울 예정이래요. 이번 여름에 써도 괜찮겠다 싶은 파운데이션? 피부 진짜 예뻐 보이죠? 왜 올영 랭킹템 아닌 거지? 왜? 너무 좋단 말이지. 아니 아무튼 진짜 숨꿀템 너무 추천하고 싶었어. 너무! 자 이제 파우더 들어갈 건데 웃음 포인트 준비하세요 미우들. 스테이픽서 멀티컬러 파우더 새틴 핑크 컬러고요. 죄송해요 메이크. 이게 약간 새는 문제가 있는데요. 퍼프 없이 보관하고 제가 막 가방에 가지고 다녀서 그래요. 가방도 난리가 났어. 근데 이게 사실 제품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하자고. 얼마나 좋아. 이게 제품력은 진짜 좋아요. 거의 지방시 그 3색인가? 4색인가? 여러 색 파우더 있죠? 그 지방시 저렴이에요. 지방시처럼 입자가 곱고 얼굴을 싹 밝혀주는 아주 웨이크메이크가 잘 만든 코렉팅 파우더인데 코 쉐딩 들어갈 부분이랑 얼굴 안쪽만 요 눈썹 부분 봐봐 얼굴 안쪽 싹 밝혀지죠? 싹 정리가 된단 말이지? 톤 정리가? 그리고 모공 요철이 싹 메꿔지는데 이게 이렇게 텁텁하게 메꿔지는 게 아니라 조명 킨 것마냥 환하게 밝혀지면서 텁텁하지 않고 얇게 메꿔지거든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파우더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기획전에서 나왔던 브러쉬인데 얘가 진짜 개존조템이에요. 얘가 진짜 개 숨꿀템이에요. 이건 진짜 웨이크메이크가 온고잉으로 내야 돼요. 개 부드럽고 피카소 뺨쳐. 웨이크메이크가 피카소 사람 그냥 스파이로 데려온 것 같아. 쉐딩을 할 건데 올리브형 쉐딩 랭킹템들 많죠. 그중에서 좀 숨꿀템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한 홀리카홀리카 톤 튜닝 쉐딩 쿨그라운 요거 가지고 왔거든요. 최근에 바로 구매한 인증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랑 같이 주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브러쉬는 그다지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그다지 기대는 안 되지만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모양이 왜 이러는 거야? 누가 왁스 발라놓은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성인 차려. 안 되겠다. 너가 나와. 얘는 좀 정상이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숨꿀템이라고 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만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쉐딩이 된다고 해요. 근데 브러쉬 질이 참 단단하네요. 코 쉐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가 너무 두껍고요. 부드럽지 못해요. 이거는 탈락!
막 굉장히 쿨한 느낌의 쉐딩은 아니에요. 이름이 쿨그라운이긴 한데 뭐 오늘같이 봄웜 메이크업 하기에는 딱 괜찮은 쿨 쉐딩 같기는 해요. 보통 완전 쿨톤이신 분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발색력이 되게 또렷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활모 꿀템이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코 그림자같이 나오거든요. 괜찮은데? 엄청 자연스럽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노베브 볼륨 쉐딩 있죠?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컬러가 이 쿨톤 쉐딩이 되게 웜기가 돌긴 하는데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요. 괜찮은데요? 오히려 쿨그라운보다 이 웜그라운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턱 쉐딩 했을 때 되게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뽑히는 것 같은데 살짝 가루날림은 있는 파우더 쉐딩인데요. 살만하다, 세일하면. 다음,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 올리브영에서 자빈드 서울의 아이 프라이머 잉크 아이쉐이드 아이 프라이머를 발견하시면 꼭 구매를 하세요. 먼저 저는 페일 코랄 요 컬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이 잘 지워질 수도 있는데 아이 프라이머 싹 깔아주고 나면은 그럴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아주 그냥 라이트한 코랄 컬러의 프라이머예요. 근데 얘가 진짜 눈의 칙칙함도 싹 커버를 해주고 다른 유튜버분이 얘를 추천하면서 했던 말이 딱 떠오르는데 눈에 바르는 쿠션이라고 말씀해주셨더라고요. 그 키워드가 딱 알맞는 그런 제품입니다. 얘는 이렇게 그냥 소량만 이렇게 눈에 찍어주고 핑거팁 브러쉬나 이런 땅땅한 브러쉬 있죠? 이런 걸로 그냥 싹싹싹싹 펴발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눈에 샥 올라가면서 색감도 싹 올려주고 눈에 유분기도 잡아주고 눈에 칙칙함도 커버해주고 이제 이 위에 올라갈 섀도우의 색감도 두 배로 예쁘게 올려주고 그리고 지속력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진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딱 페일 코랄 컬러가 봄웜 분들이 쓰기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애교살에도 발라주면 애교살 싹 올라오거든요. 대신 얘는 많은 양을 발라주면 뭉칩니다. 그냥 한 번만 뾱 찍어주고 이렇게 브러쉬로 펴발라주시면 좋아요.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 오늘 섀도우를 둘 중에 고민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두 개 다 랭킹템에 있거든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핑크 플렉터. 예전 에뛰드 하우스 시절을 추억하면서 만든 핑크 톤의 봄웜과 그 여쿨 사이를 공략해가지고 그냥 찍어 누른 팔레트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얘를 써온 결과 에뛰드 눈 감아 가루 날림이 좀 심했고요. 발색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접어두고 페리페라를 선택했어요. 페리페라에 봄바람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봄이라는 팔레트고요. 살구톤으로 그냥 샥 뽑은 명도 높은 팔레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쉬머펄을 제대로 뽑아왔고요.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음영 컬러도 제대로 넣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이 팔레트를 선택했고 컬러 먼저 쓰도록 할게요. 샥 까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아이 프라이머를 깔아서 베이스 컬러감이 살짝 자세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깐 베이스 컬러감 자체는 이런 라이트한 살구 코랄 컬러입니다. 언더에도 깔고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을게요. 채도 있는 컬러들을 막 눈두덩이 전체에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이잖아요. 이런 컬러는 그냥 포인트로 특히 봄웜 분들은 이런 컬러도 오히려 넓게 쓰면 안 되니까 눈두덩이 끝이나 쌍꺼풀 라인에 얇게 쓰고 눈 앞머리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로만 싹 주면 예쁘거든요. 삼각존에 쓱 이어주고 음영 컬러랑 그리고 요 컬러를 살짝 섞어요. 그러면 요런 컬러가 나오거든요. 애교살 음영 라인을 싹 잡아서 그림자 라인만 좀 만들어줄게요. 자생스럽게 웃어주면서 좀 진하다 걸었다면 수정할 수 있지. 뽀용한 컬러 잡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나 쳐다봤어? 싹 덮어주기. 애교살 라인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섀도우 이쁘다. 그리고 봄웜 분들이 진한 아이라인 같은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오늘 그냥 아이라인을 그냥 이 정도? 여기 제일 진한 음영 컬러 있죠? 이 섀도우로 그냥 좀 메꿔줄게요. 속눈썹 라인 긁으면서 오늘은 그냥 섀도우로 좀 라인을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줘도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선명하게 눈이 딱 잡히거든요. 이거 진짜 꿀템인 것 같아. 이거 필리밀리의 블렌딩 브러쉬입니다. 여러모로 쓰기 좋아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라서 이번 올영 세일에서 한번 사보세요. 눈꼬리 내리는 듯이 싹 라인 내려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우리 애교살 음영 잡았던 컬러 있죠? 이런 걸 이런 조그만 브러쉬. 이것도 필리밀리다. 나 필리밀리 좋아해. 이 컬러 잡아서 각도 내려준 라인을 끝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살짝 삼각존 트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봄웜 분들을 위한 트임 라이너를 제가 준비했는데 메리몽드의 슈퍼 트임 펜 라이너 피치 트임 컬러입니다. 저는 원래 모브 트임 컬러 많이 썼잖아요. 이거는 피치 트임 컬러예요. 완전 복숭아 컬러죠. 살짝 점막 밖에서부터 싹 빼가지고 삼각존 라인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짝 섀도우 묻은 아까 쓴 총알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야 돼요. 이거 블렌딩 안 하면 살짝 웃기거든요. 라인을 좀 풀어주는 거죠. 예쁘고 자연스럽게 피치색으로 트임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쉬머펄을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컬러를 잘 뽑았더라고요, 이번에. 밀착력 좋은 쉬머펄을 잘 만들었어. 언더에 발라주고 해주면 싹 살아나거든요. 예뻐. 이렇게 해주시면 애교살 빡 살아납니다. 이 펄을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제 마무리로 눈 떴을 때 두덩이에 살짝만 톡톡 요 정도만 해줄게요. 블러셔 꿀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전템으로 알고 계시는 삐아를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 크림치크가 고전템이긴 한데 일단 이거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용할 컬러가 이 복숭아 컬러거든요. 이게 클리오 에어 블러 휘블러쉬 복숭아 타르트 컬러인데 홍조 있으신 분들이나 웬만한 좀 여쿨 분들은 두려워요. 못 써 사실. 근데 이런 컬러 욕심은 나잖아요. 이런 여름이나 봄에. 근데 이런 컬러를 잘 쓸 때 이런 컬러가 필요해요. 이런 라벤더 컬러가. 홍조러들은 당장 소리질러, 여쿨분들은. 일단 이거를 먼저 1차로 깔아줍니다. 저는 근데 사실 홍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치트키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더까지는 아니고 이 다원이 핑크 컬러까지 좀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텍스처가 진짜 좋아요, 사실. 모공도 싹 메워진단 말이에요. 이런 특히나 이런 퍼프랑 같이 사용을 하면 지속력도 꽤 크림치크 중에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 볼이 일단은 두세 배 뽀용해지고 내 얼굴이 조명받은 것 마냥 뽀용해집니다. 지금 라벤더 컬러로 살짝 푸르딩딩해졌죠? 그러니까 당장 클리오 에어블러 휘블러쉬 복숭아 타르트 컬러를 꺼내듭니다. 클리오가 만든 역작 중 하나입니다. 이 블러셔 질이 너무 좋아요. 포슬포슬한 질감인데 잘 만들었어요. 얘네가 뽑은 쉐이드 중 거의 절반 넘게 품절이더라고요. 제 입고 좀 빨리 해주세요. 클리오 듣고 있니? 하여간 이제 사용해주시면 되거든요. 오, 너무 이쁘죠? 혹시 나는 이런 조금이라도 오렌지 코랄 컬러 조금이라도 들어있는데 너무나 지색 팔색이야 너무너무 싫어 이러신 분들은 크래쉬 베리 컬러 추천합니다. 미지근 핑크톤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런 컬러 중에선 이 라인에 그거 진짜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원래 블러셔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디올 TT가 하도 급부상을 하면서 디올 TT 저렴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홀리컬리카 추 이걸로 보여드릴 건데 얘가 하도 품절 대란이긴 해요. 그래서 언제 다시 제 입고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 입고가 풀리길 기대하면서 그냥 쓰면 정말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포인트로 이렇게 써주면 예쁘단 말이에요. 꿀팁이 바로 이거였어. 이렇게 한 다음에 많이 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양 조절을 겁나 많이 해주고 웃어야 돼. 일단 웃고 슬퍼도 웃어 그냥. 눈 동공 밑에 옆광대존에 살짝 싹 주면 예쁘거든요. 지금 카메라에선 잘 안 담기는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웃거나 이렇게 빛을 받으면 빛이 반사되면서 이게 아무튼 예뻐. 뿅! 속눈썹 붙이고 왔어요. 다 쿠팡에서 구매한 속눈썹들인데 완전 자연스러운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굉장히 엄해 보이는데 붙이면 진짜 막 내 속눈썹 같고 되게 자연스러운 속눈썹이거든요. 이런 느낌. 그리고 언더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붙이고 왔습니다. 부담스럽죠? 저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냥 뮤드의 클리어 블랙 컬러인데요. 저처럼 속눈썹을 붙이시고 나서 티 안 나게 마스카라 컬링을 하고 싶으시거나 그냥 속눈썹 안 붙이시고 나서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마스카라 컬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마스카라입니다. 컬링력도 좋고 이렇게 솔도 얇아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컬링하기는 좋거든요. 살짝만 컬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립 세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은 핑크 복숭아 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광등 탁! 얼굴에 탁! 그런 립이고요. 비바이 바닐라의 스머징 립 펜슬 발레리나 컬러입니다. 입술 라인 칙칙하신 분들도 써주면은 싹 커버되면서 입술 라인 되게 뽀용하게 복숭아 오버립 만들어줄 수 있는 오버립 펜슬이고 입술선에 싹 해주고 뭐 입술에 거짐이 들어오라. 죄송해요 미우들.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까 더러움을 처리했던 요 부분 여기를 싹 커버해요. 잠시만요 언니, 오버립 라인이 뚜렷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용했던 이런 베이스 컬러들 있죠. 섀도우 베이스 컬러를 싹 사용해서 오버립 요 라인을 싹 스머징 해주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베이비 로즈. 요게 딱 미지근 핑크 립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런 컬러인데 맑은 복숭아 촉촉 립입니다.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저는 사실 얘를 깔아주고 되게 쨍한 핑크 립을 발라주거나 레드 립을 깔아주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딱 컬러감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클리오의 크리스탈 글램 틴트. 얘가 이름은 블러시드 피치지만 굉장히 핑크빛이 도는 쫀쫀 글로우 립입니다. 착색감 어느 정도 있는 글로우 틴트 립이에요. 입술 안쪽부터 발라주시면 입술에 형광등 탁 켜지면서 복숭아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나는 오렌지 톤은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이 하기 너무나도 좋은 립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런 컬러는 또 약간 입술선에 살짝 올려줘도 되거든요. 이런 글로우 립을 딱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미쳤다 오늘 색 좋아. 자 이렇게 립을 다 발랐으면 이제 하이라이터 할 건데 하이라이터는 비싼 거 말고 우리 나케 섀도우로 합시다. 근데 나케 섀도우 캐콜템 있죠? 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이거 신상인데 슈가리스 이게 진짜 하이라이터로도 너무 괜찮아요. 오늘 보여드린 이 쉬머펄 이 첫 번째 이 컬러도 괜찮거든요? 사실 굳이 얘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꺼내들었습니다. 그 얘랑 같이 나온 핑크 어텐션 컬러는 여쿨 분들에게 추천하고 얘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코끝에 싹 발라주면 하이라이터 못지 않거든요? 이 섀도우가 더 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도 돼요 사실. 제가 눈썹을 마지막에 그린 이유가 있어요. 며칠 전에 올렸던 틱톡 메이크업에서 이모 소주 좀 주세요! 우리 미우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그렸어요. 그만 송충이 눈썹을 그렸어요. 어디서 영감을 받은 눈썹인지 눈썹 그리는 걸 좀 연습을 해왔는데요. 눈썹 꿀템을 발견했어요. 이건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드로잉 브로우 팔레트예요. 팔레트로 돼 있어서 보시기에는 되게 어우 뭐야 눈썹 그리기 번거로운 거 아니야?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그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미니 브러쉬들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도 꿀템. 두꺼운 브러쉬 파우더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먼저 눈썹에 유분감을 싹 잡아요. 뭐 색깔이 막 진해지지 않을 수 있게 베이스를 싹 깔아 놓는 거죠. 요 그레이 브라운 색상이랑 그리고 요 컬러에 이제 알맞는 색을 섞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컬러를 싹 채워줍니다. 내 눈썹 모양대로 싹 쓸어줘요. 눈썹 앞머리까지는 말고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저는 밝은 컬러랑 그레이 브라운 컬러 뭐 이렇게 좀 섞어서 이제 눈썹 앞머리를 싹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눈썹 그리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그려줄 수 있어. 그리고 빈 부분은 여기가 크림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완전 블랙 같은데 전혀 진한 블랙으로 발색 안 됩니다. 이걸로 이제 빈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아무튼 메이크업을 끝을 싹 냈는데요. 머리를 하고 마무리 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슉!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해왔는데요. 오늘 메이크업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숨쿨템 영업 지대로 하지 않았나요, 미우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미우들도 댓글에다가 한번 숨쿨템 한번 저에게 영업해 주신다면 영상에서 한번 우리 미우들의 숨쿨템 한번 언젠가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미우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단 말이지? 우리 함께 공유하도록 해봅시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핑크 잘 밟는 봄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미우들이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저는 영상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